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업 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13회. 개인적으로는 사이다보다 답답함이 더 많이 느껴졌던 회차였어요. 진양철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사망하는 바람에 순양 자동차가 월드컵 특수로 성공한 거랑 2피로 같은 순양 생명 지분 17% 뺏은 것은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고 그냥 도준이가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 것만 기억에 남아버려 제가 막내 손자도 아닌데 제가 다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리고 원작 소설에서는 2피로가 보유하고 있는 차명 지분 17% 도준이가 손에 넣는 과정이 엄청 재미있거든요. 드라마에서는 살인교사 증거를 가지고 협박해서 얻어낸 게 좀 단순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피록은 진도준에게 순양을 주려 했던 진양철을 용서 못해 죽이려 했고 진영기는 진도준에게 지분 17%를 줘버린 이피록이 용서가 안 돼서 검찰에 넘겨버렸는데요. 이피록이 받게 된 진짜 벌은 진도준에게 17%를 뺏긴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들 밥그릇 챙겨주려다 결국 자신의 행동에 발이 묶여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재벌집 막내 아들 14회 예고에서 이항재는 진양철 회장님이 주라고 했다며 진도준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진양철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아니 죽어서도 진도준을 시험했고 그 결과에 따라 그에게 주려 했던 진짜 상속이 무엇이었는지를 톱파보고 이항재가 결국은 진도준의 사람이 된다는 복선들을 짚어볼게요. 또한 진도준이 진영기와 진동기를 물먹일 작전들에 대해 톱파보겠습니다. 그럼 리뷰 바로 시작할게요. 자동차가 미래라는 진양철의 비전을 사람들은 망상이라 했고 승산했다는 확신은 독단이라 했고 포기 못하는 진심은 아집이라 했습니다. 진양철의 비전을 이해한 건 진도준 뿐이었죠. 진양철마저 순양 자동차를 포기하고 도준이를 위해 매각 결정을 했을 때도 진도준은 할아버지의 선견지명을 세상이 알아주는 날이 곧 온다며 순양 자동차를 포기하지 말자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결국 순양 자동차를 기네스북에 올렸습니다. 순양 자동차가 꼭 사고 싶은 매력이 없는 차라는 걸 겨냥해 아폴로를 보면 월드컵 때의 강렬한 승리의 감동이 기억나게끔 하겠다는 홍보 정략이 아주 탁월하게 먹혀들었는데요. 순양 자동차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내기를 제안하는 도준이를 본 진양철은 진씨집안 사람 중에 내를 생각하는 이는 도준이뿐이라며 유언장을 손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양철의 유언장은 생전에 공개됐고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었죠. 2002년 5월 30일 최종적으로 수정된 유언장에는 진도준에게 아무것도 상속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었는데요. 분명 이항재는 진영기의 물음에 회장님의 유언장을 고친 건 순양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고 했는데 누가 뭐래도 진양철과 가장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도준이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은 건 이상해 보였어요. 진영기는 할아버지 병실 CCTV 영상을 공개하자며 인지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생각이라 했습니다. 병실 CCTV 영상에는 바지도 입지 않은 채 이사회에 가겠다고 하던 진양철의 모습이 모두 남아있을 테니 CCTV 영상을 공개하면 진양철이 사망 전 선망 증상이 있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겠죠. 그렇게 진도준은 CCTV를 삭제하고 할아버지의 치부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4회 예고에서는 이항재가 진도준에게 진양철이 따로 전화라고 했다며 무언가를 건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진양철이 뇌물을 전달하고 적었던 치부책과 차명으로 된 비자금 통장이라고 생각해요. 진양철이 이항재에게 따로 말해둔 거죠. 도준이가 병실 CCTV를 삭제하겠다고 말한다면 그때 내가 남긴 이걸 도준이에게 전하라고 말이죠. 내가 선망증세로 정신이 맑지 않다는 걸 세상에 공개하지 않을 아이, 나의 치부를 공개하지 않을 아이라는 게 확실해졌을 때 진도준에게 이걸 넘겨주라고 말이죠. 도준이 금마가 진짜 날 생각하는 아이인지 내가 마지막으로 시험해봐야겠다면서요. 산 사람 앞에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입에 혀처럼 할 수 있지만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죽은 사람을 지키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요. 진도준은 CCTV를 삭제하면서 진양철이 낸 마지막 시험을 합격한 거죠.
7부책에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했던 떡값과 비자금 내역이 적혀 있을 겁니다. 특히 진양철은 순양운수를 정부에 넘겨주는 아픔을 겪었었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면 그룹이 통째로 자빠지는 세월을 관통했으니 여차하면 다 터뜨리려고 기록해놨을 것 같아요. 7부책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 그 돈을 받아먹은 사람들은 알아서 기게 될 테니 물론 터뜨릴 일은 없었겠죠. 폭탄을 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되니까요. 즉 7부책의 존재로 협박은 할 수 있지만 7부책을 절대 세상에 내놓지 않을 사람이라는 게 확실해져야만 진도준에게 넘겨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양철은 죽는 순간까지도 진도준을 시험해본 것 같습니다. 다른 자식들이 7부책에 대한 존재를 모른다면 도준이가 그 7부책을 받는 순간 더 큰 힘을 얻게 되겠죠. 물론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힘, 순양공화국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진도준이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는 진도준의 결정일 테고요. 진영기는 이양재에게 아버지가 왜 유언장을 수정했는지 물으며 마름이 농사 잘 짓는다고 지주 못된다, 땅 문서 물려받은 지주 아들놈이 지주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양재 실장 당신도 주인인 진양철 회장이 죽은 이유를 대비하여 살 궁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 나한테 잘 보여라 이 말이었는데요. 남은 인생 순양의 처마 끝에서 비바람이라도 피하고 싶으면 유언장을 왜 수정했는지 대답하라는 진영기의 겁박에도 이양재는 그저 순양을 위한 선택이라고 하셨다고만 전했어요. 이양재의 이 선택을 통해 전 이제 이양재를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침을 흘리는 진양철을 보며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는 이양재의 모습을 보니 이양재는 진도준에게 순양을 물려주려 한 진양철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지지하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이양재는 10년간 진양철 밑에서 승계 구도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진양철 사망 후 자신이 순양에 남아있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걸 준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양재는 진양철의 옆에서 많은 비밀들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렇게 이양재가 갖고 있는 정보는 같은 편이 되는 사람에게는 이용할 가치가 있는 무기가 되지만 적이 되는 사람에게는 내 목을 칠 수 있는 칼이 되겠죠. 그렇게 진영기와 진동기는 이양재를 숙청하려 할 겁니다. 남은 인생 순양의 처박 끝에서 비바람이라도 피하게 해줄지도 의문이죠. 세술은 세 부대에 남는 건데 아버지의 오른팔이었던 이양재 실장을 진영기 진동기가 자신의 오른팔로 쓸 이유가 없죠. 그들은 이미 오른팔들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동준과 이양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진도준은 진동기와 진영기를 치기 위해서 그들이 진흙탕에 소원을 담갔다는 증거가 필요하고 이양재는 진도준과 함께라면 진양철과 함께한 세월들을 존중받을 수 있겠죠. 14일 예고를 보면 이양재는 진도준에게 회장님이라면 CCTV 영상을 지우라고 하셨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분명 진양철이라면 CCTV 영상 지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진도준은 할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이양재는 진도준과 함께라면 자신의 명예도 지켜줄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양재가 진도준의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진도준은 이 피록에 순양생명 지분 17%를 확보했으나 원래 갖고 있던 지분 10%를 합해도 30%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공기업이나 연금보험료의 우호 지분 7%를 가져오려면 주총에서 대표이사로 꼭 선임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총 34%로 지주사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되니까요. 예고편을 보니 2002년 7월 26일 신문에 순양금융지주사 설립이 무산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론이 반대하는 금산분리법을 완화시키기 위해 진양철 회장이 전방위적인 로비를 진행했다고 최 시장이 폭로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즉 순양금융지주회사 설립은 무산됐고 진도준은 순양생명지분 27%만 손에 넣은 상황이에요. 아마도 진도준이 이피록의 지분 17%를 갖게 되자 진영기 진동기가 최창재와 함께 짠 판이겠죠. 도준이한테 순양금융지주회사를 주느니 차라리 설립무산을 추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동기와 진영기가 갖고 있는 지분들을 도준이가 뺏어올 차례입니다. 14의 예고를 보면 진도준은 진영기에게 진양철 회장님 뒤를 잇는 순양그룹의 회장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꼭 최창재 서울시장 만들려고 자신감 심어줄 때 진도준이 했던 말과 결이 비슷하지 않나요? 진도준은 진영기에게 무리가 가는 큰 사업을 해보도록 제안할 것 같아요.
자존심을 살살 긁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진동기에게는 미라클이 갖고 있는 순양카드를 넘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진동기는 순양금융그룹으로 계열사를 분리해서 나가고자 계열분리 끝낼 때까지 부지런히 돈을 벌어다 줄 캐시카우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순양카드는 잠깐 동안 돈을 벌어다 주겠지만 곧 폭탄이 될 겁니다. 곧 무분별한 카드 발급과 한도 없는 현금 서비스로 인한 카드 대란이 터지게 되는데요. 카드 이용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고 채무에 시달리다가 파산하는 일이 급증하게 되고 채무를 회수하지 못한 순양카드가 부실에 시달리다가 파산하기 직전 진동기가 결국 돈 한 푼 없이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가 갖고 있는 지분들을 도준이가 싼값에 넘겨받게 되겠죠. 진동기와 진영기가 힘을 합칠 인간들은 아니지만 진도준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면 잠시나마 힘을 합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진도준은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방법도 적절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럼 전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